내일장 미리 보기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시장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는 양상이었고 그렇다고 뭐 큰 조정이 있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일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아, 네. 우선 뭐 최근에 시장이 지수 흐름은 상당히 좋았지만 이제 일부 섹터, 즉 이제 반도체 업종, 특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네.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지수는 상승하지만 그 외에 반도체 이외의 좀 업종 종목군들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좀 재미없는 그런 좀 시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테크가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시장 상승, 시장 랠리를 좀 주도했었던 이러한 반도체 업종이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오늘 좀 지수 자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뭐 오늘 코스닥 시장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이제 뭐 2차 전지주들이 또 이제 수급이 또 이동을 하면서 오늘 또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좀 이벤트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고요. 여기에 또 FOMC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번에 미국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한 70% 정도로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시장의 모든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것이냐. 이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처럼 이제 반도체주가 좀 대형주 쪽의 수급 집중 현상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기타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 쪽으로 온기가 좀 퍼져가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만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또 반도체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만 또 상승하는 그런 또 시장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겠지만 반도체 랠리 이후에 이러한 주도주의 좀 변화 가능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에 국내 기업들 좀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 중심으로 또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또 실적이 좋았고 또 2분기에 이제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을 잘 선별해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집중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온기가 좀 퍼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또 IT 부품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. 전방 산업이 좀 위축이 되면서 재고도 많이 쌓여 있고, 그로 인해서 올해 또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좀 슬로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, 지금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그런 실적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는 점에서 봤을 때 IT 부품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재고 조정 단행 효과 속에 향후에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IT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지금 급격하게 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또 지금 미중 분쟁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처럼 이제 국내 이제 IT 서플라이 체인, 즉 이제 국내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 이런 좀 반사이익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. 그러한 점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국내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 또 하반기에는 이제 폴더블이라든지 또 이제 OLED 같은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이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IT 부품주들 최근에 보면 뭐 LG 이노텍을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 좀 IT 부품주 쪽으로 또 수급이 상당히 좀 도는 순환매가 좀 도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IT 부품주들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
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반도체에 이어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는, 낙수효과 얻을 수 있는 그런 IT 부품주들 내일 한번 잘 선별해 보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네.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한 좀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요. 지금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경신을 나가고 있는 이제 LG전자를 LG전자. 네,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크게 좀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, 그렇죠.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, 여전히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, 상당히 지금 저평가 매력이 높은 그러한 좀 구간이기 때문에,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핵심 사업부가 바로 이제 가전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가전 사업부가 좀 호황을 좀 이어왔습니다만,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이 겹치면서 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가전 사업부의 매출이 좀 둔화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가전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추세인데요. 이로 인해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 영업 마진이 상당히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,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전사업부의 실적이 이제 2분기에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또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전장사업부, 즉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에 VC 사업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마그나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 좀 최대 수혜주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상 지금 뭐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미래, 내년, 내후년 이후가 더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거의 뭐 가전사업부의 그냥 밸류에이션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러한 전장사업부의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올해 지금 뭐 내년 12개월 포워드로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최근에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한 7배 그리고 PBR 한 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LG전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바로 좀 체크해 볼까요? 일단은 최근에 좀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? 네, 이틀 전에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그렇지만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이틀 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지금 이틀 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는 네.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은 아직 출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좀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 선,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1만 원 선으로 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LG전자까지 이번 주에 또 한번 시세가 분출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과장님,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